안녕하세요, 레이븐 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여행들도 많이 못 가시니까 동남아로 여행 간다, 베트남으로 여행 간다 라는 기분을 좀 느끼시라고 쌀국수 종류 중에 분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다 표면적인 얘기고요. 저희 PD님 중에 한 분이 분짜 해내라,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분짜를 먹고 싶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분짜 준비하겠습니다. 박수. 네, 분짜라고 그러면은 사실 베트남 북부 지방이죠. 북부 맞나? 북부에서 먹는 게 맞죠. 네, 거의 북부에서 먹을 거예요. 북부에서 먹는 약간 비빔면 같은 느낌? 요즘에 뭐 많잖아요? 그냥 쌀국수집 가면 기본적으로 쌀국수에다가 분짜 시키는 게 뭐 거의 루틴. 저희 집은 그래요. 제가 다 먹어요. 네, 그래서 오늘 분짜 소스를 먼저 만들 텐데, 분짜 소스가 딴 게 아닙니다. 분참이라고 하는데 이 뇌엉맘 아시죠? 생선 그 젓갈, 생선 젓갈로 만드는 소스인데, 맨 처음에 설탕. 이거 보면 이제 기절한다 이제. 설탕 6개 집어넣을게요. 이거 알고는 못 먹어 사실. 너무 심해. 그쪽은 사탕수수나 이렇게 설탕이 많으니까 설탕을 많이 넣더라고. 그리고 뇌엉맘. 좋아. 같은 양의 뇌엉맘을 넣습니다. 같은 양의 소스를 넣습니다. 설탕이 생각보다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아서 맨 처음에 설탕을 완전히 다른 그 액체 다 집어넣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먼저 녹이시는 게 약간 더 음식할 때 유리하실 거예요. 여기서 베트남 여행 가보신 분 손.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갔다고? 전 여친? 미안해요. 네, 여기다가 이제 식초 두 큰술 집어넣겠습니다. 라임 주스. 우리 푸드 실장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다 녹여주세요. 좋다, 벌써 맛있겠다. 베트남 여행을 도시로 가시는 것보다 시골로 가시면, 뇌엉맘 만든 데를 내가 남부에서 봤거든요.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젓갈 냄새가 나올 때까지 안 없어져. 모든 걸 다 젓갈에다가 먹으니까. 여행은 그런 데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늘. 마늘은 한 알에서 두 알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우린 세 알 넣을게요. 자, 여기다 이제 저희 푸드 실장님께서 이렇게 베트남 고추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정성이. 이걸 이제 버드아이라고 하는데, 버드아이 고추라고 하는데, 아니면 쥐똥 고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원숭이가 하나 제대로 먹으면 막 가슴을 잡아뜯고 죽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매우니까. 버미솔리라고 얇은 국수죠. 이거는 버미솔리라는 거는 이태리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얇은 국수. 파미찰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태리에선. 담아놓을게요. 요거 자체를 지금 맛을 보면 보나마나 굉장히 세요. 죽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실 물을 타야 돼요. 물을 타는데 아 매워, 맵고. 자, 그런데 물을 지금은 안 탈게요. 분짜에 들어가는 고기 있죠. 고기를 여기다 그 재워놓고 한 2시간에서 6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해놔야지 그 맛있는 고기가 돼요. 물을 타놓은 소스에다가 절여놓으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재워놓는 시간이. 그래서 재워는 그냥 바로 넣을 거예요. 원액을. 원액에다 문질러면 조금 더 간이 빨리 배니까. 그리고 칼질도 살짝 내줍니다. 간이 더 많이 배라고. 이건 또 우리가 소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담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은 물까지 타서 소스를 완전히 만들어서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양이 너무 그 간이 세게 배니까
요럴 때는 한 1시간? 1시간 안 되게 절여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우리 멋있는 민찌. 아니 민찌라고 그러면 안 되지. 분쇄육. 분쇄육을 할 텐데 분쇄육으로 완자를 만들 거예요. 그거 완자 있잖아요. 그 분자 같은 거 드실 때. 이것도 마늘. 여기다가 쪽파. 쪽파는 뭐 많이 넣어드려? 근데 솔직히 우리 이거 하면서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배피디님하고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머지들은 그냥 뭐 하려니까 하는 거야. 맞죠? 당신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레몬글라스예요. 레몬글라스 보시면은 이것도 생으로 구해주셨네. 어떻게 구해졌지? 보시면 눌러서 깨면 요 속에 있는 거 쓰셔야 돼요. 얘는 너무 딱딱해. 그 부분을 조금만 넣는 거야. 이게 이제 음식의 차이가 난다고 나중에. 타이바질도 구해왔어요? 베트남 분이세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타이바질을 구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한국에서 말린 거밖에 없어요. 이게 얘하고 그 다들 고수향인 줄 아시는데 타이바질 향이에요. 음식이 거의 이렇게 다져 넣으시면 돼요. 근데 조금만 넣으세요. 근데 저 뭐 현지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다 넣을 거예요. 굴소스 한 작은 술, 피소스 큰 걸로 하나, 설탕 두 개, 작은 큰술 두 개 정도. 소금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피치소스가 충분히 짜기 때문에 고추 조금 넣어주고. 돼지고기로 하셔야 됩니다. 소고기로 하시면 안 돼요. 동그란 완자 모양을 만들지 마시고 요 정도로 약간 작은 햄버거 같이. 아 베트남 가고 싶다. 그래서 어디든지 좀 가고 싶어. 자 이제 굽겠어요. 하면서 약간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주면 빨리 익어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햄버거 할 때 많이 보셨겠죠? 햄버거 구울 때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고기가 이렇게 뭉쳐지면서 올라오죠. 여기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은 얘하고 고기류가 오래 걸리고, 고기 빼고 채식으로만 먹겠다 그러면 끝났어 음식은. 자 아까 보여드렸죠? 만들었는데도 아직 물을 안 탔어요. 마늘 더 넣으셔도 돼요. 물은 이 정도 되면 아까 덜어 썼기 때문에 한 반컵 정도. 이게 너무 맛이 흐려지면 비볐을 때 채소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반컵 정도. 만돌린이라고 하죠. 채칼. 원래는 무가 아니라 파파야를 하죠. 근데 우린 파파야가 없지. 그 다음에 당근. 보통 가면 피클에다가 많이 드시죠. 피클도 좋지만 소스가 세고 달기 때문에 설탕하고 소금에 절여 놓으세요. 살짝 식혀 놓으신 다음에 한 여기서 10분 정도 있으면 물이 쫙 나오니까 물 빼고 물에 한번 씻으셔야 돼요. 물에 한번 씻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기 다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 여기 구운 육즙도 있죠. 절여 놓는 거예요. 고기 자체가 맛이 배게, 완자 자체가 맛이 배게. 딱 그 비주얼 나왔죠 여러분들. 삼겹살 굽습니다.
막 내가 고기를 지금 한 요리사 생활한 지가 20... 아 이거 얘기하면 나이 나오겠구나. 응, 6살에 시작했거든. 신동. 근데 27년 보면서 이렇게 고기를 잘 굽는, 평균적으로 잘 굽는 민족은 우리밖에 못 봤어. 너무 잘해. 그리고 막 나한테 가르쳐. 그렇게 굽으면 안 된다고. 특히 우리 형이 지금 캐나다 사는데, 우리 형 고기 구울 때마다 나 혼내거든요. 아, 막 그럼 육즙이 빠져! 막 이러면서. 아, 보고 싶다. 형 잘 지내지? 구독은 하고 있고. 자, 이게 라임입니다. 라임이 없을 땐 레몬 쓰세요. 근데 보통 라임을 많이 쓰죠. 이제부터는 기호에 따라서요. 그리고 여기 당분이 많아갖고 타요. 이걸 절여려면 절여 넣을수록 많이 타요. 그래서 중간에 뭐 물이나 이런 걸 넣어서 굽기도 하는데, 고기 구울 때 물 많이 넣거든요. 이렇게 스테이크를 구울 때 아닐 때는. 그래야 촉촉하게 잘 익으니까, 뚜껑 덮어서도 있고. 그래서 그 대신 라임을 넣은 거예요. 향긋하라고. 자, 다 구워진 건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이제 해야 될 게 채소. 고기 써는 칼로 채소를 썰고 있네. 칼, 저는 양상추에 사실 칼 대는 거 되게 싫어요. 칼을 닿으면 색깔이 변해.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손으로 찢으면 내가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이 싫어하시니까. 고수 좋아하세요? 싫어해요? 못 먹어요 아예? 그래요 그럼? 자, 고수가, 근데 고수가 들어가야 돼. 그래 맛있어. 그 다음에 우리 타이 바질을 구해주셨어요. 타이 바질이 뭐냐면은, 보시면 보통 바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렇게 이 풀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타이에서 나는 바질이에요. 그래서 타이 바질이죠. 베트남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 향하고 고수하고 합쳐졌을 때의 냄새가, 우리가 그 향이 그 쌀국수에서 맡을 수 있는 향. 자, 그리고 요거 잠깐 물 빼올게요. 지금 물 나기 시작했죠. 10분 정도 되니까. 근데 이거 자체는 지금 짜요. 짜니까 물에 한번 살짝 씻어갖고 사용을 할게요. 보시면 아까 무하고 당근하고, 뭐 물론 파파야 대신 가져온 거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 베트남 쌀국수 얇은 거. 국수가 가운데 가는 건 너무 상투적이야. 채소. 타이바지라고 고수는 싫어하는 사람이 못 골라는 얘기예요. 물 한번 씻어낸 다음에 라임. 고기 좋아하시죠? 이거 자체가 소스가 되는 거예요. 완성됐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 군짜를, 하노이식 군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먹어볼게요. 자, 원래는 아니에요. 다 드시는데 다르겠지만, 가보니까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확 부어갖고 막 드시더라고요. 혼자 드시니까. 근데 현지인들은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조금씩 덜어 드시는 분도 계시는 모양인데, 저는, 사실 부어 먹어요. 부어 먹는데.
이렇게 합니다. 막 섞어. 아, 파파야 먹고 싶다. 이런 애들 잘게 찢어서 입에 막 골게. 그 소스 여기다 찍어 드셔도 되고 이렇게 부어서 섞어 드셔도 되고. 거기다가 라임 주스를 좀 이렇게 착 짜서 드시기도 하는데 저는 나중에 좀 먹다가 한번 짜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하노이네. 하노이에 왔네. 친절하게 레몬도 준비해 주셨는데 고마워요. 전 라임 먹을게요. 삼겹살 구워 놓은 거하고 국수하고 채소하고 같이. 너무 좋아. 타이마즈 만세. 오늘 분짜 만들어 왔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완자 빼고 고기 빼면은 그냥 채소 싸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꼭 해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